안녕하세요. 고다이반입니다. 지금부터 9월 23일 수요일 생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에서 어제 화요일 날 플레이를 했던 시티 스카이라인 첫 번째 확장팩, 이제 확장팩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확장팩 애프터 다크를 적용한 상태로 플레이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는 수요일 날 생방송에서 진행하는 다크소울 2 또한 이거 끝내고서 들어갈 텐데, 일단 시티 스카일라인스 지금 어제 1, 2편 제가 하루 만에 이어가는 거라서 몇 시간 전에 유튜브에 전 정식으로 재업로드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생방송 보실 분들께서만 이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확실히 그 알고 계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상관이 없어진 게 제가 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할까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만들었던 도시를 이어가지 않고 오늘 오전에 제가 몇 시간, 한 2시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좀 더 깔끔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기 좋은, 뭐 아직 좀 더 몇 시간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애프터 다크 관련된 부분들을 어제 테스트를 하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알게 좋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실제로 제대로 실현을 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기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시 만든 거 먼저 보여드릴 텐데, 인구가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어제 진행했던 것만큼이나 도시가 발전했으면은 바로 거기서부터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한 상태로 시작을 해서 제가 다른 문제에 막히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편부터가 본격적으로 애프터 다크를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제대로 실험하는 걸 보여드리는 방송이 될 것인 만큼이나, 혹시라도 1, 2편 건너뛰고서 나중에 재업로드 되었을 때 이걸 보실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애프터 다크는 이제 시티 스카일라인즈의 첫 번째 DLC이자 이제 확장팩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걸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9월 24일날 저녁 시간대쯤에, 아니면은 다음날로 넘길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거는 시간이 애매하죠. 어쨌거나 해외 시간대, 미국 이런 시간대로 맞추면은 9월 24일날 출시가 예정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미리 선보이고 있고, 애프터 다크가 이제는 어떤 변화들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낮과 밤, 이름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낮과 밤이라는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전에 없었던 낮과 밤의 재정을 분할한다던가, 아니면 특화를 시킨다는 영역에 있어서도 리저, 그러니까 여가 부분과 투어리즘, 관광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 작품에서, 그러니까 본작에서도 투어리즘, 관광 시스템이 있긴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10만 유로 이상의 유지비를 공들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봐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만한 그런 명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해봤자 막 100유로를 벌어들일까 말까, 100분의 1을 반환받기 힘든 정도의 그런 미약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고, 지금부터 들어가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노선 특화되어 있는 도로들이 추가되고, 자전거 노선도 추가되고, 택시라는 시스템 추가되고, 그 다음 당연히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은 건물들이, 그러니까는 구역 획정으로 생겨나는 건물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이어갈 텐데, 일단 공급 수요 상태가 굉장히 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주거를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주거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제가 여기 주거를 추가했고, 빰빠빰 할 때의 음량 크기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조금 너무 크더라고요. 지금도 약간은 낮추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제가 주기적으로 최대한 자막 댓글을 확인하려고 할 텐데, 여러분께서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시각적인 부분, 비디오, 그리고 청각,
왜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듣는 데 있어서 음량 관련 차질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셨을 때 제 능력껏 최대한 빠르게 수정을 해보려고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제가 알아봤으면 하는, 제가 아직 건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이거 뭔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궁금하신 사항들 예,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 확인을 하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리고 알아낼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도 하겠습니다. 예, 모두가 시티 스카이라인스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매력이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 어제였어요. 그러니까 어제였는데 시티 스카이라인스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가 나오면서 모드를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되고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라 알고 있어요. 뭐 그 스카이림 막 이 정도 되는 게임이 아닌 이상 그런 높은 모드 적용을 일반적으로 보기가 힘들고 PC 게임 환경에서도 50% 이상이고 모드를 적용하시는 분들은 평균 게임 플레이 시간이 20시간 이상인데 모드 적용하지 않는 분들은 5시간이다 라는 흥미로운 통계를 누군가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현재 애프터 다크를 적용한 시점부터 다른 모드들 적용할 수도 있지만은 호환성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와 더불어서 원본이 어떤 모습인가를 충실히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현 진행에서는 예, 모드 하나도 깔고 있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지금 계속 늘리려면 확장을 어디로? 오케이, 여기다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어제 만들었던 도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 지금 훨씬 깔끔하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모드 얘기를 꺼낸 게 그렇게 결론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모드를 통해서 원본에서 원래 낮밖에 없었는데 밤 시간 또한 만들어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멋진 모습, 가로수 등이 이렇게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차량 불빛들 또한 다 하나하나 일일이 구현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새삼 차분히 이제 오늘 이제 낮에 오전에 플레이를 하면서 확인할 수도 있었고 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굉장히 멋진 야경을 만들어내요. 예, 앞으로 이게 대도시로 제가 키워나갔을 때 어떤 모습일지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근데 어제도 언급했지만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밤 시간이 되면은 지형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예 만드는 건설 자체에도 차질이 좀 생겨요. 예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진 모르겠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마우스 주변에 빛이 막 생겨난다 막 이런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이미 옵션 창에 비슷한 게 있었나? 게임 플레이 관련해서 그냥 마우스를 빛나게 한다 막 예 밤 시간 동안 이게 분명 봤기 때문에 밤 시간 동안 마우스의 불빛을 강화시킨다 예 예스 그래봤 모드 예 정식 출시가 되고 나서 모드를 통해서 막 예 태양보다 밝게 빛나게 만들 수 있는 변화들을 분명 모더 분들이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어느새 상업도 많이 지금 필요해지는 상황이네요. 제가 예전에 네오서울이라고 하는 그 원본 렛츠플레이를 이어갔을 때 만들어가던 스타일이 이건데 지금 그냥 돈 빨리 벌고 그냥 깔끔한 도시 한번 만들고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 제가 실제로 실험하기 위한 거는 이런 형식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업을 여기에다가 건설을 해야겠지. 오케이 지금 불도저 소리가 굉장히 크네. 약간 이펙트겠다. 이펙트를 60으로 낮추고 여전히 컴온 50 땡큐. 이펙트가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계속 방해할 건 아니니까 남겨놓죠 그냥.
아, 보자.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깔끔한 상업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 공업도 엄청 키워야 되고, 이 구역 획정으로 처음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예, 제가 키우는 사이에 어느새 성장을 빨리 하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됐네요. 안쪽 더 이상 들어갈 필요 없을 거고. 예전에 중간에 한 칸을 제가 비워두는 걸 좋아했었는데, 오리지널 버전에서. 그러는 이유가 이제는 보도를 건설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걸어서도 다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제가 이제 이 정도 구획 획정해두면은 이제는 주거 더 채우라고. 그래. 오케이. 여기도 한칸더 하자.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아니니까. 예, 7,500. 여기까지 제가 언락을 했었죠. 예, 지난번에 어제 방송을 할때딱 진행했던 부분이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중복되는 영역은 없는데. 이렇게 더 이상 이제는 구역 획정은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 제가 새롭게 추가된 자전거 노선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통 만들어 나갔던 방식이기도 하지만은 한번 이렇게 그한 칸씩 남겨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도시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구 변화 보지 말고 자전거 이용자. 지금 70명 정도. 일반 이제는 도로 옆에 생겨나는, 자동으로 생겨나는 그 보도를 통해서 자전거가 이용된다라는 걸 어제 확인했었는데, 이제는 자전거 전용 보도라는 게, 자전거 전용 보도라는 것도 좀 말이 이상하죠. 보도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전거 노선이라는 걸 건설할 수 있게 되면서 그쪽에 권장을 더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딱 중간으로 쑥 나아갈 수 있게. 그다음에 여기에도 NO! 지금 딱 사각형이 안 됐네요. 다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지. 대각선으로 건설할 때의 문제죠. 그다음에 이렇게. 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런 자전거 전용 노선을 통해 가지고 도시를 가로질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변화하게 될 건지 확인해 보고 싶고, 공업지대 사이 또한 자전거 노선으로 채우자. 좀 말이 안 되지만,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려나? 좀 묘하지만. 그다음에 여기서 저기는 할 필요 없겠다. 그리고 여기도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19년. 여기는 건드릴 게 없고, 오케이. 그럼 시간을 빠르게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중밀도 건물이 건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도시를 계획을 해봅시다. 자전거 노선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새롭게 추가된 이제는 버스 노선 건물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언급을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연히 언급했어야 되는 부분 중 하나로, 어째서 아쉬운 부분 아직까지 없는, 그러니까 모드를 통해서 이것과 합쳐가지고 사람들이 또 만들 거라고 당연히 예상되는데, 그냥 버스 전용 도로 일반 도로에 이제는 버스 노선을 부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버스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건설할 수 있게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애프터 다크를 통해 가지고 변화한 부분, 또 다른 게 해안가가, 물론 이제는 애프터 다크 어제 지금까지 쭉 제가 언급을 했던 것 중에서 명심하셔야 되는 게, 무료로 제공되는 업데이트 내용이 있고 구매를 했을 때만 얻는 내용들이 있어요. 낮과 밤이 추가되는 부분은 무료로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DLC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애프터 다크 출시와 함께 모두가 얻게 되는, 제공받게 되는 컨텐츠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게, 예, 해안가에서 이 강가의 경우 땅값이 좀 더 높습니다. 땅값이 왜 중요한지 그 시티 스카이라인에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드리면은, 땅값이 높아야지 건물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초인데, 약간 그 헷갈릴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건물들이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공공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실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이 근방에 땅값이 높아지게 되니까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땅값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공원을 건설해야 된다거나 경찰서를 건설하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드릴 필요 없이 기본 바탕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건물들 업그레이드가 지금 주거 빨리 건설하는데 시간은 정지하죠. 돈을 더 계속 벌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오태섭님께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 딱, 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본작이 출시되었을 때 진행했던 그 네오서울 건설 혀가 굉장히 꼬였네요. 의 경우 중밀도 건물들, 고밀도 건물들로 빠르게 제가 올라간다고 저밀도 건물들을 제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해를 못했던 시스템이, 저밀도 건물들의 경우 아이들이 많이 들어서고, 중밀도는 이제 성인들이 많이 들어서고, 고밀도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강한 이제는 인구의 분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종의 피라미드 형식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밀도 건물들 인구가 일정 이상 이제는 밑바탕이 되었을 때 세대 교체가 일어났을 때 큰 피해를 안 보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는 처음에 진행했던 플레이에서는 몰라가지고 도시가 망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다 부수고서 중밀도로 안 바꾸고, 이건 이제 저밀도 도시, 강북은 저밀도 도시, 그러고 보니 이게 네오서울 아니다, 이 네오서울과 똑같은 맵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강남은 이제 중밀도, 고밀도 도시로 제가 딱 계획을 하고서 머릿속에 그려놓고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오성택님께서 이거 다음에 진행될 거 물어보셨는데, 예, 다크소울2 진행하고요. 유로파의 경우에 언제 하는지, 저희가 화요일날 녹화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토요일날 저녁 11시부터 업로드 하는데, 이번 주 화요일날 녹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예, 다음 편이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버스 노선을 여기선, 시간 흘러가게 해야지 그 자전거 노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너무 빠르게 흘러가게 하진 말고요. 버스 노선을 6차선 처음부터 6차선 버스 노선 해가지고 강가 옆에다가
이제 땅값이 비싼 주거를 요 왼쪽에다가 예, 요 왼쪽 끝에다가 이제 건설해 봅시다. 모드를 통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지표들 왼쪽 상단에 있는 지표를 켜두고서 건설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원작의 경우에는 킨 상태에서 맵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껐다가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건설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땅값이 높은 지역에만 제가 건설을 하고 싶으니까 아 여기 세 칸으로 잘려 나가는 거 마음에 안 들죠? 예, 좀 더 뒤로 빠져도 되니까 요 정도. Alright, 네 칸 다. 그 다음에 예 땅값 보너스 받고 있는 지역까지 만들었고 각도 이제 쭉 찍어 올리면 돼요. 예전에 강가에다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서울 진짜처럼 네오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 서울처럼 이제 고속도로를 건설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강가 보너스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예, 그런 디자인을 하기는 어려워졌죠. 오케이 좀 파고 들어가. 오케이 버스 노선도가 좋아요. 그러면 이 길 따라서 이제 부자 동네라고 할까요? 해안가 동 강가 동네가 이제는 만들어지려고 할 텐데 일단 고속도로로 강북과 강남을 연결시켜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두었었는데 어디를 개통시키려고 했더라? 여기였나? 아니면은 여기였나? 아직은 아니구나. 땅을 좀 더 산 다음에 건설을 하려고 아니야. 일단 지금은 멋진 도로 다리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떡하니 찍어주고 얼른 중립도를 채우자. 땅값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만들어지는 테스트하기 딱 좋은 예, 방향을 만들었죠. 그거 여기서도 이미 그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이거 레벨 2로 지금 올라갔는데 얘는 레벨 1이죠. 이게 바로 해안가 땅값의 보너스 차이입니다. 여기는 안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올라갈 수 있는 지점들까지 제가 만든 게 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레벨 2죠. 다는 아니지만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른 물이랑 전기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죠? 없애고 깔끔하게 쭉 쓰레기 아직 덜 태워지고 있네요. 여기도 태우는 거 하나 건설해주고 재정적으로 워낙 여유롭게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보니까 예, 막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 걸릴 필요 없고 어제 제가 그러니까 제가 거의 1년 전에 이제 네오서울 아니 1년 전이 아니라 4월달이죠. 그러니까 반년 전에 네오서울 건설을 한 다음에 제가 채널에서 더 이상 시티 스카이라인즈를 여러분에 보여드리는 기회가 없었다 보니까는 그 사이에 추가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DLC로 인해서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이에 업데이트가 된 내용들 또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치를 통해서 모두가 무료로 제공받았던 유로피안 스타일의 건물들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유럽 스타일의 건물들이라는 게 올라가고 있고요. 맵의 테마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막 열대지방 열대기후 테마 일반 그 뭐라 하지 그거를 온난화가 아닌데 온화한 지역 기후 테마 예, 그런 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 유럽 테마를 선정하면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차오르게 되고 아주 멋진 예, 환경이 만들어지네요. 아주 멋진. 그러면 이제 중밀도 올라가면서 인구가 팍팍 증가를 할 거니까 놔두기로 하고 이거를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잘못해서인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수가
튀어나오는데 발생하는 시각적인 변화, 그래픽적 변화 또한 약간 달라진 거죠. 지금 보시면은 예, 이 강가가 약간 이렇게 번쩍번쩍 빈, 그러니까 오염된 지역들이 경계선이 떡하니 보여요. 예전에 이렇지 않았어요. 뭔가 그 종이 위에 그냥 기름 덩어리를 올려놓은 듯한, 예, 더러운 물이 아니라 기름을 막 붓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 지금 좀 더 부드럽게 물과 섞여 들어가는, 실제로 그냥 더러운 오수가 하수가 물로 흘러 내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예, 그러한 변화도 준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예, 좀 웃긴 거는 예, 땅값이 높아지는 딱 해안가라고 강가라고 하는데 바로 그 끝을 지나가고 있는 하수가 있다는 거죠. 예, 사기쳤다는 거죠. 부동산에서 불타고 있으니까 경찰서를 어디에다가 오케이.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은 많이 한 몇 1년 정도 지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노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헤이! 70몇 명 찍고 있다가 나이스! 예, 지금 여기 50명, 70명 여기가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통계 수치겠죠? 왜 갑작스럽게 크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기 찍고 있다가 제가 방금 전에 만들어낸 걸 통해가지고 200명 정도, 몇 배요? 10배? 아, 10배가 아니죠. 70에서 200이라면 3배? 3배 정도의 자전거 이용자 숫자 증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러면 교통체증이 그만큼이나 줄어든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제가 지금 현재 만들어낸 도시가 여기 교통체증 심하구나. 근데 원래 심하지 않도록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는 조금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진짜 멋지게 잘 굴러가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좀 난리가 나네요. 여기 땅을 사게 되면은 여기 끝으로 연결되면서 이 터널이 있는 게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터널 그냥 멋으로 만든 거죠. 터널 또한 여러분에게 네오서울 보여드릴 때는 없었던 부분이죠. 네, 그것 또한 이제 패치를 통해서 이후에 무료로 공짜로 추가되었던 내용이었고 좋아. 자전거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게 이제 확장되면서 버스 노선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알아볼 텐데 그러기 전에 이제 관광 시스템에 대해서 어제 조금 테스트를 해봤지만은 한번 제대로 관광 수용 시설들을 관광 시설 장소를 저희가 확장시키려고 할 거예요. 여기가 좀 더 깔끔한 해안가니까 경사가 앉아 있고 좋아. 여기가 좋겠다. 여기 지대를 관광객들 수용하는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놀러 오는 장소로 예, 하수가 넘쳐나는 강가에다가 예, 건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네. 지금 당장 할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예, 일단 낚시터 하나만 여기다가 만들자. 어제 느꼈던 아쉬운 부분 중 하나, 약간 도로를 이 건물에 붙인다라는 게 예, 이상했어요. 지금도 그 이상한 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은 이미 알아서 연결이 돼 있고 요 길 사이로 더 추가할 수 있나 보자. 자동으로 연결돼 있다고 해줘. 나이스. 길가에 한 칸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니까 그거 다음에 만드는 대로 알아서 다리 예 도로 연결은 완료가 되겠구나. 오케이. 예. 하. 다들 예 기뻐하고 있는 거 보이네요. 좋아요. 예. 이 정도나 신경 써주는 시장은 없을 테니까요. 오케이, 이거 너무 갖다 붙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이용하러 올 텐데, 제가 지난번에 구역 획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다라 여가 특화, 관광 특화. 영어로 돼 있는 설명들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있는데, 한글화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현재로서는 누가 한글화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애프터 다크를 다이렉트지, 그러니까 H2 인터랙티브가 이제는 다이렉트지라고 하는 국내 디지털 유통 사이트를 통해서 정식으로 시티 스카이라인즈를 한글로 판매를 했었고, 이것 또한 당연히 그럴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한다는지 안 한다는지. 근데 시티 스카이라인즈가 국내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는 걸 감안하면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당연히 예, 언젠간 하겠죠. 근데 예, 아직까지는 언제 이루어질지 얘기는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너무 지레짐작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영어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걸 제대로 읽으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레스토랑, 호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 소음을 발생시키고요. 이건 상업지구가 24시간 그냥 활동시키는 여가시설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건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네. 상업을 만들지 않는 이상 제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 뭔가 크게 갈 필요 없다. 이거는 아주 소규모, 지금 저밀도 도시들이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렇게 이 정도 작은 땅덩어리에다가 소규모로 관광시설들을 만들라고, 레스토랑, 해안가 레스토랑이랑 낚시터와 더불어서 레스토랑 같은 거 있는 거 많죠. 예, 그런 걸로. 에이, 야간 낚시하는 분들 있네요. 야간 낚시를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접근을,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네, 아는 바가 없어요. 아는 바가 없으니까. 예, 지금 공급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빨리 더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여기 땅 연결이 제대로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짓고, 마찬가지로 예, 마우스 밝기를 그렇게 키웠는데 별로 차이가 없네요. 지금 다시 좀 더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로 연결되던 건 다 껐고요. 좋아요.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나가는 길 일단 연결은 되었고, 예, 고속도로 근처에는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주거 건설되어 있는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림새죠. 여기쯤에서 절단시키자. 너희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속도로 절단되고서 이제는 상업 사라지고 있네. 저런 고밀도 여기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아니 오피스는 여기 건설할 필요 없고, 예, 고밀도 상업 일단 들어설 순 있게 만들고, 예, 레스토랑,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예, 야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나이스 나이스. 해피 메모리, 예, 그 뭐지, 물품, 그 뭐라 해야 돼 저거를, 관광객 물품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정유소 같은 것도 뜨고 있네요. 정유소는 일반
디스트릭 안에 있어서인지 그냥 뜨는 건지 모르겠네. 오케이, 관광객 수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으면 좋겠죠. 현재로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봅시다. 빵 찍고 있다가 상승을 할 만한 이유는 지금 제가 만든 거, 아마 여기쯤 두 명씩 오고 있다가 두 배로 늘어났는데 아직 네 명밖에 없어요. 얼마나 제가 이걸 증가시킬 수 있을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세금 수입이 얼마인지도 보이는데 형편은 없네요. 예, 오케이. 아, 당연히 자전거 노선이 있으면은 여기서도 도움이 될 거니까 한 칸씩 띄워서 쭉 건설을 해주고요. 아니, 아, 제가 사실 다른 디자인을 생각해 둔 게 있는데, 해안가 따라 건설하는 장소에서는 테스트를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모양새가 이게 가장 깔끔하기 때문에. 둘 다 쓰레기가 가득 찼다네. 불태우는 게 더 필요하구나. 여기 앞에다 주민들이 고통받네요. 루루루. 이야, 넙. 예, 여기다가 하나 더 건설하는 것 말고는. 점일도, 예, 지금 갖고 있는 수요는 점일도를 더 채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땅덩어리를 살 때가 온 것 같은데, 아, 어제 제대로 확인 못했던 거 이번에. 아, 해 아이콘과 달 아이콘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 때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뜰 거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죠. 왼쪽 하단에서.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되고, 점일도를 더 키우고 싶은데 이쪽 해안가를 따라 건설할 거냐 아니면은 네, 여기다가 땅 덩어리를 9개 살 수 있단 말이죠. 지금 하나 둘 셋 총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 사면 되겠다. 그러면 딱 충분한 크기에, 원하는 크기의 도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항상 사각형, 예, 네 칸을 다 차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세 칸이 근데 너무 길다. 예, 조금 뒤로 빼자. 일단 그냥 모양새를 위해서 저렇게 저쪽은 마무리를 해두고, 공공 서비스 받기가 조금 어려운, 예, 길이로 나아간 느낌인데. 괜찮아요. 예, 저쪽은 그냥 땅값 높은 걸로 다들 만족하라고 하면 되겠고. 상가들조차도 유럽 형식으로 만들어지네요. 몰랐어요.
다들 왜 물이 없죠? 펌프가 부족한가요? 예, 아... 그냥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그리고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 얼른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자, 초등학교를 지금 하나 건설한 상태예요. 초등학교를 하나 더 여기다가 만들고, 고등학교를 이 중간에다가 추가합시다. 야. 전력이 슬슬 모자르네요. 발전소 하나를.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아직 저의 수입이 대학교 건설을 할 단계는 아니라서 여기도 그냥 채워넣자.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자리를 찾으러 갈 수 있는 좀 더 좋은, 예, 길을 제가 지금 얼른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이거 이쪽 안 보고 있었다. 예. 아니면은 버스 노선을 통해서 저게 얼마나 깔끔해질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고속도로를 그러면은 고속도로로 길을 연결하지 말까? 고속도로로 건설했을 때 버스 전용 노선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제대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속도로가 버스 전용 노선이 있는 길보다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럴 수가 있으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하네. 이거를 지금 예. 오케이, 너희 예. 이거 그냥 다 이렇게 해주자. 근데 또 다른 차량들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는 고속도로가 예, 여기서는 안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쭉 가는 거라 하고, 버스 전용 노선을 제가 따로 다른 데다가 보죠. 예. 아, 근데 일방 통행 이런 정지하고서 고속도로는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예, 이쪽 일단 해결을 해 놓고서 제가 아, 오케이. 와우. 왜 이렇게 됐대? 너무 다르잖아. 저밀도는 넓은 평지, 중고밀도는 강쪽이 좋지 않을까 물어보셨는데, 예, 적어주셨는데, 뭐 어느 곳이 더 좋다 나쁘다는 없겠죠. 예, 도시 건설 게임들이 의뢰 그렇듯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 건가에 따라 달라질 텐데. 아, 보자. 이렇게 밑으로 팍 떨어지냐? 그러지 않았으. 밑으로 안 떨어지게 하... 어? 방금...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저를 매우 거슬리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죠. 오케이, 됐다. 아, 넙. 이제 또 밑이 문제네. 하... 오케이, 이거면 됐다.
약간 위아래로 내려가는 게 다른 의미로 생겨나지만 오케이. 그러면 방향을 이제 맞춰야 되겠죠? 보자. 이제 올라가는 거. 아, 얘네가 끊겼지. 이런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해봐. 조금 타협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완벽하게 깔끔하게는 안 될 것 같고. 아, 전기 파이프도 부셨나? 아니, 예, 파이프는 왜 없대? 오케이. 하수구도 하나 더 추가합시다. 예, 교통체증이 일단 이... 어라? 둘 다... 오케이, 지금 잘못 만들었네요. 크게 잘못 만들었네요. 바꿔, 바꿔, 바꿔. 오, 좋아요,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있는 사람들 많나요? 예, 수용 인원 이미 가득 찼고요. 아, 불타 없어진다. 아, 소방서가 바로 위에 있는데 만들 필요 없고 돈을 그 사이에 거의 다 썼네. 어제 테스트를 했던 여가 시설들, 리저 시설들을 만들었을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땅을 지금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지금 테스트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교통체증 이제는 완화를 위해서 여기에 지금 농지를 이용하려고 할 텐데 예, 농지를 버스 노선이 필요하지. 정중앙을 파고 예, 뚫고 들어가는 버스 노선 하나 추가를 합시다. 그러니까 버스 노선의 길을 아, 계속 켜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해주고 농업 특화 찍은 다음에 이렇게 버림받는 애들이 생기고 있네. 어쩔 수 없겠죠. 대학교를 못 만드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현재 이 공간 갖고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없으니까 그냥 투박하게 추가를 합시다. 투박하게. 아, 왜 이러냐? 와우! 오케이! 만 명! 예이! 아, 여기까지 언락을 했었다. 예, 왜냐면은 기차를 지난번에 언락하고서 다 끝냈으니까요. 여기까지였군요. 기차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기 전에
예, 오염된 지역들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없는 빛 같은 게, 어두운 빛이 반사되고 있는 느낌을 줘요. 방사능이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아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차량과 올라오고 있는 차량들 굉장히 많으면서 이제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돈이라면 이제 버스 노선, 버스 자체에 대해서 제가 테스트를 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버스를 얼마나 이용, 빵명이죠. 지금 버스가 아예 있지도 않으니까 여기에서 만들지 않으면 확인도 못했나? 자전거 이용. 예, 버스 이용자 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을 자, 소음이 발생한다지만은 딱 거리를, 공간을 제가 벌려두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이건 뭐지? 버스 스테이션, 버스 디파, 뭐가 차이가 있지? 이것도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죠.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버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Actually, this is a very good question. 그냥 좀 더 많은 버스가, 예, 고속 터미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 규모 면에 있어서는 비교를 하자면,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고서 버스 노선을 지금 간단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아 반대군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좀 더 분리해야 되겠다. 잠시만. 실제로 정류장 앞에서 쓴 다음에 이제 일자리까지 쭉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상가들 좀 들르고 하나, 이제 안쪽으로 가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바로 돌아와서 끝. 저 매우 효율적인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버스가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고도 빠르게 기환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통계 수치에 표시는 되나요? 버스 이용자 수에 대해서 오피스 스튜던트 블라라라라 안 뜨네. 물론 저걸로 굳이 안 가고 통계표를 통해서 쉽게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타고 다니는지. 일단 시간이 지날 동안 저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고요. 기다려야 돼요. 많이들 이용하는 걸로 보이죠. 지금 가득 다들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예, 관광을 더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아 뭐야 이거 왜, 아 해안가로부터 엄청 멀리. 그럼 저건 어떻게 만들었대? 좀 더 큰 거? 오케이. 요거를 아 연결시켰나요? 다행히도 도로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마리나.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땅 밑으로 그냥 파고 들어간다.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건설하기가 좀 힘드니까. 29, 28, 29.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저 지역에다가 버스 노선을 추가를 하면은, 와우, 차량들 봐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딱 드러나고 있죠. 버스 노선 전용 도로가 고속도로보다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일반 차량들은 심하게 막혔겠지만은 버스들은 지금 벌써 다 여기 다 통과했겠죠. 하나도 막히지 않고 지나갔을 테니까. 한번 예, 달라지는 거를 맛볼 수가 있죠. 굳이 제가 과감하지 않을 필요는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바꿔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아 근데 양방향 통행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긴 하겠다. 두 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 근데 여기 끝에다가 일방향 통행을 함. 근데 그러면 버스만이 지나갈 수가 없죠. 이런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해결책은 과감한 변경. 일단 너는 이쪽으로 가 있으라고. 뭐 왜 이렇게 오차가 나죠? 이 정도 거리에서도 좀 더 가까이 최대한 바짝 붙여놓고서. 오케이, 너를 더 모양새가 안 나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할 것이 고속도로를 너무 가깝다고 안 해주네요 또. 아. 최대한 멀리 벌린 게 이거. 꺾어 들어가. 그냥 그렇게 해.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나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예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버스 정류장이 이제는 맛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로 옮기고 노선 자체가 이제는 예, 삭제가 됐을 거예요. 삭제가 완전히 되진 않았네. 다시 한번 이쪽 입구에다가 하나 더 찍고. 잠시만, 새 노선을 만든다. 노노노. 잠시만요. 이거를
오케이, 삭제해 그냥. 여기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야, 이거 지우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도로를 예 개정. 개조시키면은 조금 맛이 가 버리네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게임이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서 예, 돌아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아, 졸려. 최소한 그 전까지 얼마나 35명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었어? 그럴 리가. 이렇게 많이들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단 올라탄 다음부터 막히지 않을 수. 왜냐면은 여기는 버스 전용 노선이 없으니까 다시 또 예, 일방 통행하러 들어와야 된다. 아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짜놓지 않고서 혼합시켜서 만들려고 하면은 예,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아파지네요. 중밀도로 가는 순간 교통 체증이 너무 크게 변화해가지고 어떻게 바꾼다. 오케이, 대대적인 개종을 하자 그냥. 최소한 버스 노선은 막히지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고 싶으니까. 이쪽 버스 노선 찍고. 널널하게 제가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애들 삭제해도 되게 만들려고. 이런 거 볼품없게 추가된 거 다 빼버리고. 오케이, 그냥 버스 노선 보면은 녀석들이 계속 오케이 됐다. 방금 전까지 이게 좀 맛이 가 있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재정립이 됐죠. 이거는 아까 전에 이미 막혀있던 버스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거 다음부터는 애들이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버스 노선 이해하기가 힘드네. 우측에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차량들이 버스 노선으로 그냥 들어가는군요. 잠시만. 그러면은 버스 노선이 한꺼번에 연결. 오케이, 묘지가 필요하다네요. 아, 업그레이드가 안 돼? 너무 각도가 안 돼. 어딘가는 오케이. 전선. 어딘간 되겠지. 와우. 오케이. 이러면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싶은데. 확신을 가질 순 없죠. 예. 오케이, 일반 차량들이 일단은 버스 노선 쪽으로 들어오는 가고 있는데, 이거 이후부터는 이제는 예스 예스 우측 통행을 하려고 버스 노선을 차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은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예스, 91명 팍팍 증가하겠다 이제 앞으로. 좋아요. 어느 정도 이제는 버스 이게 우측 통행 좌측 통행 할 때 어떤 식으로 차량들이 그 좌회전하는지 우회전하는지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양동규님 반갑습니다. 지금 많이 모르는 게임의 영역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치고 있고요. 예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또 기대하고 싶고요.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그러니까 버스 노선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뚫어 놓는다는 게 고속도로 자체도 이제 막히는 경우 소방차, 경찰차 이런 게 막히는데 버스 노선이라는 걸 만들어 두면은 공공서비스 차량들 또한 막힘 없이 이동을 한다라는 걸 통해서 막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라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3,000씩은 벌어들이고 있는 타이밍인 것 같으니까 대학교까지 돈만 들어오면은 만들어 보도록 하죠. 돈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인구를 지금 그러면 증가시키려고 할 텐데 아니면 상업을 그냥 상업을 증가시키면 되겠다. 여기 현 타이밍에서는 공업 수요량을 오피스 건물, 사무실로 채울 수 있다는 것 또한 저희가 오리지널 버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일단 시체 처리 맞아 묘지 좀 건설해달라고 했었죠. 아직 가득 차려면 멀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해안가 근처에다가 여기에다가 묘지 하나 건설해주고 왜 죽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자. 나이 때문인지 오케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운송을 나이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 것 같아요. 오케이. 쓰레기 발생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쓰레기 차량들까지 추가된다면은 문제를 심화시키는데 한 역할을 할 테니까 여기에다가 쓰레기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매립지 플러스 소각장 하나씩 추가를 해 보도록 하고요. 돈이 너무 근데 또 빠져나갔네. 돈 많이 있으니까 빚을 지도록 합시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으니 이자 5% 당연히 그냥. 2만원밖에 안 했었죠. 근데 둘 다 해야 되겠구나. 대학가까지 지으려면 자 대학교는 어디에다가 지을까. 땅 아직 못 사나요? 그래요. 여기 정도가 이제는 어떤 대학, 도시 중심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도시 중심지는 여기인데 여기는 아주 여유로운 장소를 만들려 하는 거고. 오케이.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버스 노선들이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빼내요. 하나를 중앙에서 빼낸 다음에 전선이 문제가 되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왜 전기가 일시적인 거였어요? 대학교 주변에
이제 여가생활 유흥업소들, 예, 유흥업소라고 하는 표현이 리저라고 했을 때 이 게임 내 의미를 좀 더 대변하는 말일 텐데, 유흥업소들을 이제는 쫙 한번 그 중심지에다가 깔아 보려고 할 텐데, 그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라운드바웃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차라리. 근데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별로 라운드바웃을 지어봤자 이걸 버스 노선도로 업그레이드하면 얼마나 공간이 없어지지? 예, 조금 난잡.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모양새 나올 수 있겠다. 여기에다가 아 가만, 딱 반대편이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안 만들어졌네요. 그렇게 뭐 약간 각도 꺾기라고 해요. 그 이상 마음 쓰고 싶진 않으니까. 아 각도가 아니면은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글쎄요. 일단은 이렇게 하자. 예, 여기다 그러면 대학교 짓고요. 그 다음에 서울 맵인지 양동규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서울 맵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추가되어 있는 맵 중 하나입니다. 저 멀리에 있다 보니까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네요. 새롭게 추가되는 무료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 중 하나로 그 범죄 시스템 또한 이제는 변화하게 되는데, 그 DLC를 구매했을 때 추가되는 건물들도 있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는 거는 무료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예, 추가가 될 거고요. 너무 멀리 지을 순 없고 도시에서 중심가에서 여기 정도에다가 경찰서 아니다 인구 밀집 구역에다가 하나 정도는 추가할 필요가 있죠. 경찰서를, 그것도 상가를 여기다 많이 건설할 거니까 예,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하자.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 예, 일단 대학교를 하나 건설을 해준 다음에 대학교 바로 옆에 유흥업소들이 가득 차는 상황을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유혹을 견뎌내고 공부를 성공적으로 한 사람만이 예,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의미를 두는 거죠. 이렇게 두고서 아직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중형 건물들 쫙쫙쫙, 물론 여기 안에 딴 것들 제가 지금 채워 넣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유흥업소들 들어 차세요. 자, 유흥업소 구역 특화를 하게 되면은 소음을 더 발생시키지만 상업 구역에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흥업소 특화 건물들이 들어차게 될 거고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일단 출발로서는 이 정도 규모가 딱일 것 같아요. 아케이드실 대학교 바로 옆에 추가를 해주고 있고 여기 보자. 어라 버스들이 왜 저렇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저거밖에 없구나. 버스 노선을 타고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연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끊기는 이유가 버스 노선이 이제 왼 좌회전 우회전만 할 수 있는 방 만들 수 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들어올 때 좌회전을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컴퓨터가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우회전을 통해 가지고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가 만들어야지 애들이 좀 빠르게 돌아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아니면은 예 여기다가 보자. 게임이 얼마나 이것까지 잘 알아서 계산해 줄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고수고서 아 가만 전선들은 원래 부서지면서 예 다른 이유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죠. 아하. 각도가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 그럼 차라리 대놓고 예 이렇게 하죠. 아 좀 더 이렇게 하면은 버스 노선으로 들어올 때 크게 달라지는 잠시만 우회전 할 때 안 되나? 어떻게 제 머리가 좌회전 우회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전력이 왜 없다죠? 생산량은 충분한데 여기 그냥 없다네. 왜지? 오케이.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서 버스 노선 끝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나? 거리가 워낙 짧아가지고 그런 게 무의미하다고 계산하는 건가? 난장판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도무지 감당을 못하고서 왜 물까지? 아 중앙으로 물이... 내가 왜 저기까지 부셨대? 모르겠지만 이제 물도 다 연결을 해주실 거고 이렇게 그럼 이제 유흥업소에 관광으로 들어오는 돈도 적지가 않네요. 지금 현재 현 단계에서 와우 벌써 350 아 관광업으로 벌어들이는 돈과 관광객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따로 항상 계산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변화 추가가 되면서 관광업이 그런 상황에서 관광객으로도 어제 플레이를 했을 때 70 에서 80 잘해봤자 100유로를 벌었는데 벌써 135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유흥업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게 현재 4500 새벽 시간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었는데 한 번 더 이거를 해가 뜰 때쯤에 한번 예의주시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너희들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연결이 안 돼 있어. 오케이 대학교로 지금 이 유흥업소로 지금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케이 교통 체증을 지금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떠올랐네요. 그러면은 버스 정류장을 중첩해서 이용을 하는 게 깔끔하고 좋죠. 새 정류장 건설을 어떻게 하더라? Stop create a new line. 이미 버스 정류장이 있는 장소에 새 거를 예 여기 하나. 둘, 셋, 여기로 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는 들어가서 대학교 앞에 먼저 멈추고요. 그치? 아, 저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예, 건너편.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이쪽 한번,
그 다음에 바로 이제는 그냥 들어오세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손쉽게 놀러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하나만 신경 쓰고 있는데 뭐 자전거나 걸어서 이 정도 예 걸어서 나오는 거 힘들지 않겠죠. 그 정도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을 거고 지금까지 자전거 이용객들 이용자 숫자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인구 밀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이가 늙었다가 다시 새로운 애들 태어난 게 또 젊은이가 되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인구의 변화로 인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평균 잡아서 약 150 정도로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은 현 단계에서 요쪽 끝에도 한번 버스 자전거 노선도를 추가해서 평균 수치를 증가시켜 보려고 합시다. 여기서 하나 자전거 노선도로로 다리를 예 도 하하 강을 건너는 거라 가능은 하단 말이죠. 뭐 지금은 예 신경 쓰지 맙시다. 아 그리고 여기도 불 화재를 예 아 그러니까 해가 어느새 떴네. 낮 시간 동안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는가 볼까요? 여전히 4,700이네. 아 24시간 열려 있는 거니까 밤이라고 해서 더 많이 팔리는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네요. 예. 단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은 얘기는 아니죠. 그러는 사이에 화재 예방을 하려고 싶었지. 화재 예방을 경찰서와 함께 떡하니 부착을 시켜주고 네, 대학로 대학로를 지금 건설해 준 거죠. 아 그리고 이거 바로 옆에 농가들이 근데 가득 차 있죠. 건너편에 아 인구가 얼마나 돼야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죠? 17,000. 지금 저밀도를 좀 더 추가해서 안정 저의 밑바탕을 안정화시키고 싶은데 뚜뚜뚜뚜뚜. 인구 감소 아까 전에 마이너스 10 정도 떴고 마이너스가 원래 저밀도가 든든하다면 한 번도 뜰 이유가 없어요. 저밀도가 진짜 충분하다면 이렇게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 이건 좀 아닌데 오. 오케이. 아 여기 중간에는 뭔가 들어서 찰 수 있게 공간을 비워두고요. 어 다들 행복하지 않다 뭐 얄리얄라 막 말하고 있는데 무시를 하고 해안가에 있는 배구장 좋겠죠. 배구장 하나 추가를 해보자. 잠시만 이거 어떤 도표야 방금? 여가 도표? 이거? 아하! 리저 도표가 있군요. 도움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안 읽어서 많은 부분 제가 정보를 어제 플레이할 때 부족하게 진행했는데 주변 당신 시민들의 땅 가치와 행복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가 장소들이 필요... 아 이거는 원본에 있었던 내용은 내용 그대로 가져왔구나. 근데 여가라는 시스템이 유흥업소라는 걸로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데 이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도움말은 그냥 공원을 추가한다, 광장을 추가한다 이런 내용과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또 관광업소를 대놓고 색깔을 바꾸고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지난주 동안 총 18명이 관광을 하러 왔었고요. 유흥업소 이제 이용하러도 왔고 막 등등. 아하. 그런 상황에서 상업을 예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쪽 여기는 이제는 간소한
간소한 관광지구로 가는 거고 이쪽을 이제 좀 더 크게 번창할 수 있는 관광지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깔끔한 모양새로 해안가를 따라 길을 건설해보자.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일단 해두고 그 다음에 해변가 배구장. 아, 공간이 없다네. 오케이. 아, 예. 바로 여기다가 그냥 너무 깊게 파고들어 필요 없죠. 말 타고 다니는 장소, 목장. 그 다음에 이건 스케이트 타고 다니는 거라는데, 예, 스케이트장도 배구장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는 구역 획정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중밀도로 건설을 하라고 해보자. 아, 이쪽은 예 여전히 저밀도로 가자. 워낙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저밀도, 중밀도 나누고 그 다음에 전력은 이미 충분하고요. 필요한 건 구역 획정. 이렇게 깔끔하게 오케이. 어떤 식으로 들어찰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어제 관광업소 중밀도 딱 건설을 딱 하는 순간 엄청나게 큰 그냥 호텔, 예, 그랜드 호텔 막 이런 게 들었으면서 예, 좀 기가 막혔었는데 이런 고층 와우. 오케이. 와우. 다들 업그레이드할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세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건물들이 많아지는 거, 인구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뭐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건물들의 레벨을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 소방서 아니니? 왜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돌들을 묶어? 어라? 어라? 저밀도를 건설했는데도 What the? 예, 저밀도인데도 호텔이 들어섰네? 그냥 여기서 큰 건물들이 안 들어선 이유가 단순히 아 맞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건물들이 그냥 달라지지 레벨 2짜리 건물 레벨 1짜리인데 이 경우에는 그냥 땅덩어리가 부족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밀도 건물들 중밀도랑 저밀도랑 똑같네. 하 관광객 들용 모텔, 호텔 막 이런 것들은 저밀도, 중밀도 나눠지지 않나 보군요. 현재로서는 적어도 오케이. 아, 쓰레기 소각장이 더 필요하다. 위는 충분한 것 같고 이쪽에 하나 추가하자. 저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볼까? 예, 지금 초등학교 많이 부족하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근데 대학교는 예 들어오는 사람들 다 그냥 다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대학교를 다들 졸업해가지고 저교육이라고 해야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서 일해야 되는 곳에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과잉 고용을 해야 되는 과잉 고용이라고 하지 않죠. 그 자기의 학력보다 낮춰서 그 뭐 용어가 있죠. 경제학적인지 사회학적인지 그 일자리 찾으러 가는 거. 아쉽게도 제 머릿속에 지금 당장 떠오르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거나 그거를 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도시 정책 중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일을 하러 가는 거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실제로 소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고등교육을 받으라고 할 수 있게 만드는 예, 시민들이 일하러 가는 것을 교육보다 교육받는 것보다 선호하게 되면서 자격이 있는 시민들만이 대학교로 들어갑니다. 예, 이걸 적용합시다. 그리고 보니까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세요라는 것도 지난번에 켰었는데 오케이, 이거 키기 전에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만들어낸 자전거 증가하지 않았네요. 물론 여기서 출발하고 저쪽 끝으로 가는 거 갈 데가 없는 거죠. 아, 자전거 이용객들이 있긴 있는데 아까 전에 자전거 한 명 봤는데 어디 갔냐? 잘못 봤나? 텅텅 비어있는 거리를 제가 현재 만들어냈는데 저기서 이쪽으로까지 올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전거 도로를 키고 이렇게 한 다음 여기까지 와요. 지하로 파고들어요. 예. Yeah. 아, what? 지하로 파고들어. 그 다음에 짚고 좀 더. 그 다음에 하.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올라온 다음에 이쪽 끝으로 오케이. 자전거 타고 바로 이제 유흥업소로 올 수 있는 길을 제가 만든 거죠. 이용할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조금 애매해요. 저 길이 조금은 일반 상가들 이용하는 거 조금 어렵게 만들어놨나? 사람들이 많지 않을 느낌이에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쪽 강남 쪽에다가 묘지 하나 건설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의료시설도 하나 추가를 합시다. 여기에다가 저기에다 만들면은 교통체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는 아니다.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위로 올라오자. 저렇게 차가 엄청 심하게 막혀있는 곳에다 만들면은 예, 버스가 나오기도 구급차가 나오기도 전에 바로 그냥 막혀버리는 거죠. 거리가 너무 먼가?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정책을 바꾸기 전에 평균 150 여전히 찍고 있죠. 정책을 키고서 자전거 이용을 권장합니다 라고 하죠.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다려 보기로 하고 건물 계속 업그레이드 중. 관광객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관광객 수입 한번 쳐다볼까요? 아, 일반 관광객들이 그냥 상점 같은 거 들러서 사용하는 비용은 증가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오케이, 관광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1500. 나이스. 1500. 예, 그러니까 관광업 시설들이 돈을 많이 예, 관광객 숫자로 관광객 들의 돈 지불을 벌어들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냥 관광객 업소들이 관광업 관련된 돈을 그런 식으로 나눠놨네요. 두 개가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할 걸로 예상은 하는데 일단 현재로선 심하게 격차를 그냥 만들어내는 걸로 그냥 그게 끝이네요. 그리고 필요 없고 여전히 이쪽 부분 그렇게 마음에 크게 아 버스 얼마나 돈 많이 벌 263명 나이스. 돈은 얼마나 126원인데 이거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오케이, 지금 하나의 좋은 명안은 아니겠지만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일단 이런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창하게 지지대가 떠오르는 거는 원치 않고 있고, 방송 전에 마실 거 가져왔는데 완전 잊고 있었네요. 너무 게임에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예, 도시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깔끔해요. 공급 수요도 아주 건강하고 언제든지 지금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떨어져 나갈 때까지 쇼핑하는 곳, 클러브 델라 크레메, 클럽, 아케이드실, 볼링장, 지난번에는 캐리오키바, 그러니까는 노래방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번에는 노래방들이 안 뜨네. 와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 대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냥 요쪽 애들 연결시킬 수 있는 노선 하나 추가해보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역시 유흥업소 이용하러 가는. 근데 이번에는 예, 반대로 들어가는 걸 해보자. 반대편에 있는 거 얼마나 지금 서로 이런 게 상호작용하게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이번 애들은. 여기서 바로 이제는 기완. 얍. 아, 불타 없어졌다. 소방 서비스들이 교통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네요. 자전거 이용자 수가 장려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자전거 이용해 주고 계시네요. 물론 그렇게까지 향상되진 않았지만. 요쪽 끝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차량 올라오고 있는 거 다 공업 차량들이 조금, 예,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물건들 판매하고 수입하고 하는데 트럭들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쪽 길에 있는 애들이 기찻길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운송하고, 예, 수입하고 판매하게 만든다면은 저쪽에 교통 대란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을 텐데. 아, 인구 밀도라. 지금 제가 기찻길은 못 만들어요. 이미 있는 애들만 기찻길을 못 만들... 아니다, 기차역을 만들면 기찻길 만들 수 있지. 예, 순간 뭔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떴는데. 그러면은 예, 고속도로 바로 옆에 지나가는 6차선 버스 노선은 필요 없고요. 이번에는 6차선으로 한 다음에 한 칸 띄우지 말자 이번에. 이렇게 해주고 뚜뚜뚜뚜뚜 화물역. 아, 근데 외부랑 연결되는 기찻길이 어디에도 없잖아 여기. 이런? 예, 이거 기차 여객선은 가능한데 여객선을 이용해서 화물을 빼낼 수는 있다고 표시는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선택한 맵이 기찻길이 어디 있어? 왼쪽 끝에 있어요. 저거랑 연결시키지 않는 이상 제가 이런. 오케이, 좀 있으면은 언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언락을 통해서 땅을 하나 살 수 있죠. 그러면 기찻길과 연결하는 땅을 하나 사면 되니까 인구 증가에 지금 좀 더 신경 쓰면 되는데. 감으로 때려잡는 게 조금 불안한데 이 부분을. 좀 더 띄워야 된다. 아이고, 건물 부수자 그냥.
오케이. 예, 그렇게까지 많은 인구가 필요하진 않으니까 2,000명 정도 더. 이 정도 중밀도 추가를 하고 저밀도를 뚜뚜뚜뚜뚜. 지금 현재 시청을 하시면서 영상이 좀 끊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 모바일 경우 특히나 그 연결 상태가 약간 불안정하다면은 이 예 시청하시는데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질을 품질을 예, 낮추어서 시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현재 보고 계신 상태로 너무 많이 끊긴다면은 버퍼링이 심하다면은 낮춰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 뭐 멋지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일자리가 부족해서 뜨는 건데 이거? 고등... 아,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아직은 부족하다네요. 아 진짜 유흥업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들이네. 총 8,700 상업을 통해서. 유흥업소들은 업그레이드가 있나? 오케이, 유흥업소들도 특화 건물. 아 등가 교체 아 뭔 말을 하고 있어. 예전에는 주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레벨 1, 2, 3, 4, 5 상업도 기본 상업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1, 2, 3이 있지만은 만약에 특화 건물들을 건설하게 되면 가령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농업과 같은 이런 건물들은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광물을 캐내는 거, 기름을 캐내는 거, 산림 관련 공업들도 다 레벨 1로 그냥 끝이 났는데, 상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과관계가 맞지 않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쉽게 지금 유흥업과 관광업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미 그 사례가 있다는 거죠. 일반 상업 건물들도 1, 2, 3 레벨업이 가능했어요.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1, 2, 3 레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그리고 아, 사무실 하나 정도는 추가를 해볼까? 여기다가 아, 사무실을 어디에 추가를 할까? 예, 여기 사이에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한 거니까 여기 한번 찍어보죠 일단. 예, 사무실도 1, 2, 3이네요. 이렇게 1, 2, 3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상태에서 특화 건물들은 없었단 말이죠. 공업의 농장들이랑 광산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상업에서 레벨 업그레이드는 필요 없지만은 특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유흥업과 여가 그 유흥업과 관광업이 생긴 거죠. 지금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제가 머릿속에서 아 이렇게 딱 대치해서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게 딱 떠올라 가지고 조금 호들갑을 포함시킨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예 머릿속에서 그게 병렬이 그 치환이 되지 않고 있었다가 막상 생각을 하니까. 오케이, 이 정도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면 좀 특수 건물들을 건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백화점은 뚜뚜뚜뚜뚜 어디에 건설할까? 여기가 모양새가 딱인데. 근데 또 예 요런데다 소음이 많지. 맞아 소음이 많아. 그러니까 상가들이 있는 지역에다가 건설을 해줘야죠. 아니면은 이 유흥업과 그냥 연결시켜서, 예 유흥업과 그냥 연결시켜서 건설하죠. 무슨 대학교 바로 앞에 온갖 유흥업과 백화점이 들어섰으니 예, 교육의 권리, 교육권 같은 거는 예, 오래전에 버린 거죠. 아니면은 제대로 된 서비스업을 예, 현실 체험을 순식간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열띤 학습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관광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물인데 어떤 식으로 교체가 될지 모르겠네. 아 인구 증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깜빡했네요.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 한 번 더 채워낼 수 있겠다. 그냥 공간은 아직 많이 있은. 어? 실수? 아, 실수는 아니다. 공간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 물이 없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 틈새. 아, 이 교통대란 봐라. 버스 노선들이 더 돈을 벌어들이고 있나? 359명. 359명.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버스 노선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일단 공장 건물들, 예, 공업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요. 공업 차량들 많고 출퇴근하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프라이드 치킨 이터리. 치킨 먹으러 가는 건가? 예, 치킨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예, 치킨 먹으러 오는군요. 참 그래요. 교통을 저쪽을 완화. 예, 인구가 더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네, 사무실이나 사무 일자리를 저 위에다가 많이 창출한 상태니까 출근하러 저 위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것 또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죠. 아래쪽에다가 일자리를 좀 창출해야 되는데. 아, 격려를 위해서 여기도 채우자. 도무지 17,000을 찍어줄 것 같지 않네요. 가만히 있으면 쓰레기 처리. 아이고, 소각을 계속 소각장을 쓰레기 발생량을 따라잡을 만큼 제가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계속 깜빡하면서. 행정 건물들 13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방문이 아니네요. 지금 불타 없어졌다. 교통. 요즘 아무도 이용하지 않죠? 없애자. 오, 헤이, 17,000명 땅 하나 추가. 이제 밑에 건설한 것도 제거해야 되죠. 지하로 내려가자. 오케이. 기찻길이 있는 것과 연결하려면 이걸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아, 근데 기찻길을 그러면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거야? 좀 이상하게 연결해야 되네. 매우 이상하게. 어쩔 수 없죠,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요 두 개의 매립장을 제가 없애야 되니까 여기다가 과감하게. 아, 매립장 비우라고 해야 되지. 모드를 통해 가지고 불타 없어진 건물들도 그렇고 이렇게 가득 채워진 시설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비우세요 라고 하는 거를 킬 수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망각을 하고 있었네요. 저렇게 된 상태에서 비우라고 해야지만은 없애지 쓰레기를. 데멧. 예, 낭비하고 있었네요 지금. 시간은 아니고 그냥 그 속 쓰레기 처리장들을, 매립장을 낭비하고 있었네요. 어? 돈 수입이 팍 감소했다.
지금 당장 공업을 많이 추가할 수 있다는데, 야간이라 다시 또 증가는 해주고 있다지만, 여기에 지금 예, 밭이 좀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여기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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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 그러니까 공장 요쪽에다가 제가 버스 노선도가 있는 길을 굳이 만들었는데, 출퇴근하는 길에 이용하라고 버스 정류장은 안 만들었네요. 요 정도? Alright, 제대로 찍었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정류장 하나 건설해 봅시다. 어떻게 할까? 이 중간에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 하나 하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들어오자. 모드 중에 하나가 어느 노선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타고 말고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모드 없이는 아쉽게도 통합된 정보만 제가 눈여겨볼 수 있네요. 아쉽게도 자전거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행복도는 형편없구나. 그래요.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 증가를 하고 있고, 이 감옥에 수감된다는 게 새롭게 추가된 건데 제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신경은 안 써주고 있죠. 예,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은 감방을, 예, 실제로 감옥을, 그러니까 경찰소에 있는 철장이 아니라 실제로 감옥을 건설할 수 있는데, prison is a horrible. 범죄자들을 이제는 준법 정신이 투실한 시민들을 양성하는 장소입니다. 감옥에 대해서 지금 거의 지금 딱 보더라도 웬만해서는 감방이, 철장이, 경찰소에 있는 철장이 가득 찰 일이 없는데, 그럼 감옥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 특히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 거라면은. 그런데 경찰소에 있는 철장에 범죄자를 가둘 수는 있지만은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감옥이 필요합니다. 예, 교화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유지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 그 범죄 비율 높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뭔가 문제 일으키고 나면은 뭐 하거나 말거나 하기로 하고 지금은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물 충분히, 어이구, 펌프 슬슬 모자라지네요. 하나 더. 하수구도 하나 더. 쓰레기 처리 괜찮고요. 보건복지 괜찮고, 화재 예방은 좀 형편없는데. 오케이, 여기 관광시설 옆에 화재 정도는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연결시키게 만든 다음에 화재 예방을 여기서부터 출발. Yeah. 기찻길이죠. 지금 해야 되는 게. 예, 광원 관련된 그래픽 변화는 굉장히 멋지게
잘 처리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마우스 게임 플레이와는 연관 없이 게임 플레이는 좀 불편한데. 어 여기 기찻길 있지 않았나요? 어 what? 아, 여기 있다. 아유 힘들게 발견했네. 어 야간에 기차가 쫙 지나가는 거 보는 거 굉장히 멋질 것 같은데. 아 빨리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정류장부터 여기 어디에 건설하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정류장 저쪽 끝에 이제는 기차길을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저쪽 끝에서부터 예 여기다가 화물 처리장을 여기에다가 찍어주고 오케이 이거 아무것도 안 부숴도 되겠다 잘하면은. 아 어두워 안 보여 끝이 어디야. 예 기찻길은 아쉽게도 가로 수가 없네요. 건물 위에다가 뭔가를 건설한다는 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가? 오케이. 야, 뭐, 아니다. 원래 가능하긴 했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말이죠. 예,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쭉 그러면은 어떤 화물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화물이 필요할 때 저 밑에서부터 수입을 하지 않기를, 그 다음에 화물을 판매할 때 저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기대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업그레이드도 당연히 되고. 아 시간 지금 보자. 제가 5시 반에 시작했죠. 벌써 2시간 지나고 있네요. 어제 제가 녹화를 했던 게 2시간 1편, 그 다음에 40분 2편이라는 좀 불균형한 게 만들어지면 1시간 반하고 이번 편 끝내려고 했는데 어휴 또 정신없이 시티 스카일라인에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예, 2시간이 지났네요. 2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일단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10분 정도 예, 이번엔 좀 길었기 때문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가득 쉴 것 같네요. 10분 쉬는 시간 가져보고서 1시간 반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뭐 쉰 다음에 이제는 결정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나서 2편을 오늘 진행할 걸 2편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는 두 번째 게임 다크소울 2 DLC 세 번째 DLC Crown of the Old Ivory King Crown of the Ivory King이죠 그냥. 아 헷갈리고 있네요 지금. 시티즈로 머리가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든 간에 예, 바로 이어가려고 할 거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예, 세이브를 합시다.